나물밥에 등갈비를 싹 발라서 같이 국물과 비벼서 먹어도 맛있고요. 메밀전을 잘라서 등갈비 살을 넣고 돌돌돌 말아서 같이 싸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사장님의 추천대로 고소한 메밀전에 등갈비를 싸서 한입 가득 넣으면 아, 매콤한 등갈비를 메밀전이 감싸줘서 새로운 맛의 하모니를 야, 느낄 메밀전. 수가 있는데요. 그 맛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나물밥에 등갈비를 넣고 비벼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갈비랑 전이랑 같이 싸 먹을 때가 너무 좋아요. 고기가 부드러운데 전은 또 바삭바삭해가지고 되게 겉바속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겉은 바삭한데 갈비를 먹으면서 촉촉하고 그렇게. 메밀전이 매콤한 맛을 잡아주면서 쫄깃쫄깃하게 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약간 고소한 맛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 때문에 국장아찌랑 얹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말씀하시는 매력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메밀전의 비법 당연히 안 들어볼 수 없죠. 첫 번째로 나물밥부터 차근차근 날아가 보자고요. 이 재료는 나물밥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궁채나물과 유채나물을 사용해서 나물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양의 농장에서 받아온 신선한 유채나물과 궁채나물은 삶아준 뒤 바로 찬물에 씻어주는데요. 나물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랍니다. 이 궁채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다른 식당에서 장아찌로 먹었었는데 이게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물밥에 약간 조금 특성을 더하고 싶었었거든요. 나물밥에 궁채가 들어가는 메뉴는 없더라고요. 어디 찾아봐도. 넣어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궁채를 이제 좀 쭉 쓰고 있습니다. 유채나물과 궁채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 준비해 준 다음 냄비에 들기름을 두른 후 휘리릭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나물이 볶아졌다면 밥을 넣고 같이 섞어주면 된다는데요. 나물밥에 또 다른 비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들기름! 우와. 들기름이 비싼데 그만큼 향이 좋고 저희가 또 그냥 일반 들기름이 아니라 꼭 방앗간에서 갓 짜온 들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맛있게 볶아진 나물밥을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 이제 메밀전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국내산 메밀가루를 사용해 전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사장님만의 비율로 메밀전 반죽을 준비해 준 뒤 묵직해지도록 거품기로 잘 섞어주고요. 배추를 올린 뒤 메밀전 반죽을 붓는데 이때 전병처럼 얇게 붙이는 것이 바로 대박집 메밀전의 특징이랍니다. 예술이네요. 와, 어찌나 얇은지. 이건 뭐 팬 위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익었어요. 메밀전은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메밀 반죽을 후라이팬에 넣자마자 종이장처럼 쫙 돌리면서 굉장히 얇게 반죽이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넓은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면 사장님만의 손놀림으로 더욱더 얇아진 메밀전 완성입니다. 식감이 살아있는 나물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매콤한 등갈비를 얹어 먹으면 밀려드는 맛의 감동에 눈이 저절로 감긴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기 저 먹지만 말고 말로 표현 좀 해주세요. 아삭아삭한 느낌, 식감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먹었을 때 식감이 엄청 잘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상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메밀전이랑 먹으면 그냥 이 맛이 두 배를 넘어서 따따블로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메밀전은 꼭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메밀전이 젊은 사람 치고는 어른들의 맛에 입에 맞게 잘 맞춰서 해주시더라고요. 맛있어요. 저희가 매장에서 매일마다 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이벤트를 할 건데 사장님의 노력은 요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MC까지요? 손님에게 작은 감동까지 선물한다는데요. 식사를 하러 오시지만 조금 특별한 기억, 재밌는 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단맛이 더 좋네요. 첫 방문인데 이렇게 성공도 타고 와. 즐겁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너무 즐겁네요. 사장님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